아, 여기가 옛날 안압시구나. 지금은 동궁과 을지. 동궁과 을지. 동궁인데 궁은 없잖아요, 지금. 여기 다저 기둥이 세워졌던 그거. 궁터 이런 건가 봐. 부하 권력을 자랑하던 곳. 통일신라 때 상징적인 곳이네요, 이게. 경순왕이 마지막 왕이잖아. 고려의 위도 세력이 커지고 후백제도 계속 압박이 있고 하니까 더 힘들어져가지고 나라를 고려에 넘겨야겠다라고 이제 아들 마이태자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이 이제 반대를 했겠지. 왜 나라를 넘기느냐? 결국에는 어쨌든 백제 압박에 목숨 잃고 통일신라 천년 역사가 끝이 났대요. 아, 여기서 끝났구나. 천년지기의 끝을 눈앞에서 바라보던 태자는 이 설움이 연못 깊은 곳으로 가라앉기를 소망했다. 생각에 빠져
날 좀 우리